인연이 나를 죽이려 하네. 노인이 밀치는 바람에 그녀는 뒤로 나자빠진다. 백사를 바라보는 노인네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저 상태로 100년을 더 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노인은 몇 년째 더 늙지도 않고 힘도 그대로였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점점 포악해지는 성격뿐이었다. 배를 채운 노인을 방에 두고 다시 자물쇠를 채운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전영순 작가님의 양지산입니다. 이 작품은 제가 그랬듯이 독자님들께 가슴 먹먹한 감동을 안겨주리라 믿습니다. 이제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그녀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그녀는 소매 끝에 베이지 톤의 체크 무늬가 비치는 곤색 바바리를 입고 엷은 분홍색 스카프를 둘렀으며 굽 낮은 단화를 신었다. 얼핏 세련되고 점잖은 차림새다.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보면 그녀의 모든 것은 어딘가 낡아 있었다. 아니, 낡았다는 표현은 적당하지 않다. 그녀의 모든 것에는 세월이 있었다. 신발 뒤축은 달아 수평이 맞지 않았고 그녀가 들고 있는 핸드백은 군데군데 껍질이 벗겨졌다. 클립으로 말아 힘을 줘 띄운 머리카락은 세월만큼 가늘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흰 살이 비쳤다. 무엇보다도 세월은 그녀의 걸음걸이에 가장 많이 묻어 있었다. 그녀가 한 걸음을 뗄 때마다 오른쪽 무릎이 조금씩 구부러졌다. 관절염으로 절뚝이지 않고는 걸을 수 없었다. 횡단 보도의 파란 불이 바뀌기 전에 길을 건너려고 부지런히 걸어보지만 걸음은 빨라지지 않고 팔만 허우적거리는 꼴이 되고 만다. 성미 급한 운전자들의 경적 소리에 식은 땀을 흘리며 애를 쓴다. 공들인 세련된 차림새는 금세 보잘것없는 노인네 주책으로 변해버린다. 버스에서도 세월은 그녀 곁을 떠나지 않는다. 버스 계단을 힘들게 오르고 나면 버스는 많이 기다렸다는 듯이 쌩하니 출발해버린다. 미처 자리를 잡지 못한 그녀는 버스의 속도가 일정해질 때까지 의자를 잡고 엉거주춤 중심을 잡고 섰다가 할머니, 그 위험한데 빨리 앉아요 라는 체근을 들은 후에야 의자에 앉을 수 있었다. 휴. 자리에 앉아 한숨을 뱉어냈다. 버스 창문을 조금 여니 바람이 땀난 얼굴에 훅 하고 덮쳐온다. 그녀는 눈을 감고 바람을 맞는다. 그녀가 이렇게 힘들여 가는 곳은 시장이다. 40년을 넘게 장을 보기 위해 이 길을 지나다녔다. 재래시장에는 세월을 덕지덕지 달고 다니는 노인들이 많다. 그녀는 아직 유모차를 밀고 있지도 지팡이를 짚고 있지도 않았다. 그네들에 비하면 그녀에게 쌓인 세월의 두께는 얇다. 시장에 들러서자 집에 온 듯 마음이 놓인다. 아유, 형님은 늙지도 않아. 어찌 그리 고운지. 무슨 소리야. 오늘 뭐 좀 좋은 게 있어? 오늘은 대구가 물이 좋아요. 가서 서방님 끓여 드리셔. 아이고, 서방님은 무슨. 빈말인 걸 알지만 듣기 싫지 않다. 그녀는 어물전 생선을 찬찬히 살폈다. 대구는 살아있는 듯
맑은 눈에 윤이 났다. 하지만 대구는 죽었다. 아무리 반짝반짝 윤이 난다 해도. 형님, 이거 가져가야지. 돈만 내고 그냥 가면 어째? 어물쩐 주인이 봉지를 흔들며 그녀를 부른다. 아이고, 이런. 내 정신이 이렇다니까. 그녀는 웃으며 검은 봉지를 받아 장바구니에 넣었다. 봄장은 나물의 향연이다. 장터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나물을 구경하는 재미가 좋았다. 돌나물, 두릅, 치나물, 민들레, 비름나물, 망초, 냉이, 돌미나리. 나물을 구경하면서 그녀는 어릴 적 엄마와 양지 바른 들에서 나물 뜯던 때를 생각했다. 자란 것은 먹을 수 없어도 어린 것들은 다 먹을 수 있다던 말도 해마다 생각났다. 콩가루를 묻혀 끓여주던 엄마의 냉이국. 나이가 들면서 어릴수록 먹던 것이 그리워진다. 냉이를 한 소쿠리 샀다. 아픈 다리는 그녀가 오래도록 장을 누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서둘러 버스를 탄다. 버스에 오른 그녀의 눈빛이 불안함으로 흔들린다. 에휴, 집으로 가야지. 라고 혼잣말하는 그녀의 한숨이 깊다. 큰 돌이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다. 그녀는 털썩 의자에 앉아 창에 시선을 고정했다. 지고 있는 꽃과 연두색 잎이 뒤섞여 달려있는 나무들이 휙휙 지나갔다. 장바구니에서 비린내가 올라오는지 그녀 옆에 섰던 사람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한다. 그녀는 장바구니를 여몄다. 버스가 양지산 앞 정류장에 멈췄다. 양지산은 수채 불감으로 칠한 듯 온갖 봄의 색으로 치장하고 있었다. 버스가 멈춘 동안 그녀의 시선도 양지산에 멈춰 있었다.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다. 이상하네. 어째 여기만 지나가면 온 세상이 쿵 하고 무너지는 것 같은지. 그녀는 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듯 아픈지, 언제부터였는지 도무지 기억나지 않았다. 언덕 위에 집으로 가려면 20~30m 되는 오르막길을 올라야 한다. 무릎은 더 이상 그녀를 지탱하지 못한다. 그녀는 온몸으로 걷는다. 엉덩이는 왼쪽으로 쏠려 삐져나왔고, 오른손으로는 허리를 받치고, 왼손으로 장가방을 들고 절뚝거리며 겨우겨우 걷는다. 가슴에 돌을 얹은 채로 집으로 가는 길은 시장으로 가는 길보다 훨씬 더디고 힘들다. 신발을 벗자마자 장 가방을 팽개치고 소파에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양말을 벗을 힘도 없었다. 아이고, 삭신이야. 인연아, 밥 줘. 전현이 나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한 년이야. 전현이. 안방에서 노인의 악다구니가 들렸다. 노인은 악다구니로는 성에 차지 않는지 문을 쾅쾅 걷어차기 시작했다. 그녀는 눈을 감고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노인의 악다구니 소리는 아직 그녀의 피곤함보다 작다. 한 시간은 지났으리라. 노인의 악쓰는 소리가 작아지고 그녀의 피곤도 작아졌다. 그녀는 허리를 받치고 천천히 일어나 작은 방으로 갔다. 작은 방 환자용 침대에는 그녀의 남편이 누워 있다. 남편은 몸을 거의 쓰지 못한다. 말도 겨우 한다. 방문을 열자 견딜 수 없는 냄새가 코로 훅 들어온다. 지린내, 땀내, 오징어 썩는내. 오래된 이불에서 나는
쾌쾌한 내, 간장 다리는 내, 오랫동안 씻지 않은 발꼬락 내, 이 모든 것들을 뒤섞어 놓은 냄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젖힌다. 방 안의 온갖 냄새들도 방 주인처럼 늙어 있었다. 늙은 냄새들은 느리게 창 쪽으로 날아가 겨우겨우 창턱을 넘는다. 하여 냄새는 쉬 빠지지 않는다. 오줌통을 비워 씻고 욕창이 나지 않도록 남편을 돌려 눕힌다. 배고파요? 좀 기다려요. 저 노인네 먼저 밥좀 주고. 장거리로 서둘러 저녁을 차린다. 음식 냄새를 맡은 노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다. 아이고, 배고파 죽네. 노인의 방은 밖에서 잠겨 있다. 그녀는 자물쇠를 풀고 방문을 연다. 노인이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챈다. 이거 놔요. 그래야 밥을 주지. 그녀는 머리채가 잡힌 채 노인을 노려본다. 노인은 슬그머니 손에 힘을 뺀다. 어이구, 화장실에서 좀 해. 화장실 저기잖아. 응? 응? 그녀는 바닥에 오줌을 닦다 말고 안방에 달린 화장실에 삿대질을 해댔다. 노인을 화장실로 데려가 씻긴다. 아프다고 인연이 나를 죽이려고 하네. 노인이 밀치는 바람에 그녀는 뒤로 나자빠진다. 백사를 바라보는 노인네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저 상태로 100년을 더 사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노인은 몇 년째 더 늙지도 않고 힘도 그대로였다. 변하는 것이 있다면 점점 포악해지는 성격뿐이었다. 그녀는 노인을 노려보다 일어나 마저 씻긴다. 방을 대충 훔친 후 밥상을 내왔다. 노인은 개걸스럽게 먹어 치운다. 변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식욕이 점점 더 왕성해지고 있다. 배를 채운 노인을 방에 두고 다시 자물쇠를 채운다. 그녀는 노인이 미웠는데 왜 미운지 이유를 알수 없었다. 고단했던 시집살이, 치매 걸린 노인의 폐악질과 독설, 매일 돌봐야 하는 노동의 피곤함을 넘어서는 어떤 미움이 있었다. 살기가 느껴질 때도 있었다. 노인을 방에 가둬두는 것은 그 미움 때문이기도 했고, 치매 걸린 노인이 헤집고 다니며 어지럽히는 집을 치우기 버거워서이기도 했다. 늙은 그녀에게는 안방과 남편이 있는 작은 방만큼의 체력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언젠가 더 늙어버려 그녀의 체력이 작은 방만 해지면 노인네 셋이 작은 방에서 지내야 할 것이다. 아이고. 땀을 비오듯 흘리며 그녀는 다시 소파에 무너진다. 내가 뭘 하려고 했지? 한참을 소파에 누웠던 그녀가 일어나 눈을 뜨고 멍하니 앉아 있다.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기억하려 애쓰며 앉았는데 작은 방에서 옹알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아, 맞다. 이런 내 정신 좀 봐. 배고파요? 그녀의 남편이 눈을 껌벅였다. 침대 레버를 돌려 남편의 상체를 세우고 발린 태구살을 밥과 함께 국에 말아 남편의 입에 떠 넣는다. 미안. 아이고, 하루 이틀인가? 에휴, 이러다 정 힘들면 우리 다 같이 죽읍시다. 내가 저기 경대 서랍에
약도 준비해 두었어. 왜요? 거짓말 같아요? 나는 내 자식들한테 이 짐이 가는 게 무서워. 어떻게든 나한테서 끝내야지. 남편은 말없이 밥을 받아 먹는다. 빈말이 아니었다. 시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지고 1년 전 그녀의 남편이 중풍으로 쓰러졌을 때부터 약은 경대 서랍에 들어 있었다. 뭐 하나 제대로 해주지도 못하고 자리도 잡지 못한 세 딸들에게 이 짐을 넘길 수 없었다. 그런데 희한해요. 저기 양지산 있잖아요. 거기 앞만 지나면 가슴이 미어져요. 아무리 기억을 하려고 해도 아득하니 기억이 나질 않아요. 밥을 씹던 남편이 놀라 쳐다본다. 기억이 안 나? 남편은 오랫동안 그녀를 봤다. 그렇다니까요. 희한하지? 그녀는 두 사람의 저녁 식사와 시중이 끝난 후에야 식탁에 앉아 허겁지겁 밥을 먹는다. 전화 벨소리. 고시원에 있는 막내다. 엄마는 아직 멀쩡하고 아빠도 그만그만하다. 요즘 들어 할머니는 얌전하다. 아무 걱정 말고 잘 챙겨 먹고 항상 몸조심하라고 당부한다. 그녀는 식탁에 음식을 그대로 두고 거실 한가운데 누웠다. 바닥이 서늘했다. 다리가 욱신거리고 허벅지 뒷근육이 오그라드는 것 같다. 째각, 째각. 시계 초침 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운다. 이 집은 처음 지은 때, 30년 전의 모습 그대로다. 작은 회사에 다니는 그녀 남편의 월급을 알뜰히 모아 지은 집이었다. 당시에 마을에서 신식에 속하는 편이라 동네 사람들이 구경을 오곤 했었다. 그러나 30살이 된 집은 모든 것이 낡아버렸다. 어두운 체리색의 천정, 창틀과 문, 때가 꼬질꼬질한 벽지, 다섯 개의 등중 하나만 켜지는 먼지 쌓인 거실 등, 낡은 소파, 소리 나는 냉장고. 장에 다녀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30년 전의 집 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현관문을 경계로 시간이 멈춘 듯 고립된 공간이다. 30년 전의 집에 그때보다 30살을 더 먹은 세 노인이 살고 있다. 그녀는 문득 이 집이 세 노인의 무덤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생각을 하자 마음이 편안해진다. 없는 집에 태어나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다. 어린 나이에 결혼해 아이 넷을 키우며 시집살이 하기를 40년. 10년 전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기 시작하면서 그녀의 삶은 더욱 고단해졌다. 그녀는 이 끊임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죽음뿐이라고 생각한다. 언젠가 죽을 수 있다는 그 죽음을 앞당길 신비의 약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안도하며 눈을 감는다. 정안 되면. 그날은 아침부터 이상했다. 머리가 그렇게 맑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콧노래를 부르며 장에 갈 준비를 했다.
뭐, 먹고 싶은 게 있어요? 그녀는 살짝 들뜬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다. 그런 그녀를 남편은 물끄러미 바라봤다. 기억이 안 나. 오늘이 무슨 왜요? 오늘이 무슨 날이야? 제사인가? 아무 날도 아니구먼. 이 양반이 내가 나가는 게 싫음 싫다고 해요. 다리는 여전히 절뚝거리고 있었고 걷는 속도가 빨라진 것도 아닌데 통증이 없었다. 그녀는 40대가 된듯 봄바람을 느끼며 장 구경을 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갔던 어물전이 보이질 않았다. 그녀는 어물전을 찾아 헤맸다. 같은 자리를 뱅뱅 돌던 그녀는 문득 주위를 둘러봤다. 분명 익숙했던 곳이었는데 아는 얼굴이 없었다. 모르는 사람들이 그녀에게 인사를 했다. 누구더라?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다. 이곳은 낯선 곳이었다. 여기가 어딘지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그녀는 거리 한가운데 서서 그곳이 어딘지 기억하려 애썼다. 그럴수록 정신은 독한 감기약을 먹은 듯 아득했다. 사람들 말소리도 웅성거릴 뿐 뜻을 알수 없었다. 그녀는 엄마 손을 놓친 아이처럼 두려움에 그 자리에 얼어버린 듯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런 그녀의 눈에 길 건너에 한 남자가 보였다. 저 양반이 여길 어떻게? 남편이었다. 이봐요. 남편을 부르며 길을 건너려 서둘렀지만 마음처럼 다리가 움직이질 않았다. 급정거한 차들이 경적을 울리고 욕을 해댔지만 그녀에게는 들리지 않았다. 이봐요. 길 건너 남자가 버스에 탔다. 절뚝거리며 길을 건넌 그녀는 남자를 따르려고 아무 버스에 올랐다. 버스가 양지산을 지날 때였다. 길 건너 남자가 산 입구 쪽으로 걷고 있었다. 세워요. 얼른 세워요. 그녀는 일어서 버스 창을 탕탕 쳤다. 버스가 화가 난듯 멈춰서는 바람에 뒤로 나자빠졌다. 아이고, 저런. 할머니 괜찮으세요? 부축을 받고 일어선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양지산 쪽으로 걸었다. 길 건너 남자는 보일 듯말듯 잡히질 않았다. 양지산은 구름에 겹겹이 둘러싸여 있었다. 햇살 선어 줄기가 구름을 뚫고 산 등성이에 꽂혔고 안개가 피어올라 구름과 닿아 있었다. 그녀는 남자를 찾아 산 속으로 들어갔다. 멀리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다. 남자는 길이 아닌 곳을 가시덤불이 우거진 나무들 사이를 연기처럼 통과하며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다. 남자는 걷고 있지 않았다. 남자는 바람처럼 아지랑이처럼 공간을 지나치고 있었다. 그녀는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며 남자를 쫓으려고 애를 썼지만 남자와의 거리는 좁혀지지 않았다. 그러다 앞서가던 남자가 멈춰 섰다. 이봐요, 당신이에요?
남자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봐요. 이봐요. 남자가 돌아섰다. 눈앞에 있으나 그녀의 눈은 남자의 형체를 잡을 수 없었고 실루엣만 겨우 잡혔다. 남자의 실루엣은 점점 작아지더니 연기가 흩어지듯 사라졌다. 남자가 섰던 자리에 작은 무덤이 보였다. 자세히 보아야 무덤인 줄알수 있게 무성한 풀에 덮여 있는 작은 무덤이 흐드러지게 핀 진홍빛 철쭉에 둘러싸여 있었다. 아! 멍한 눈으로 무덤을 보던 그녀는 무너지듯 주저앉았다. 한참을 멍하니 앉았던 그녀가 옷이 헤지도록 가슴을 쥐어뜯다가 무덤을 보며 영문 모르는 곡소리를 해대기 시작했다. 아이고, 아이고. 그녀는 무덤으로 기어갔다. 두 손으로 무릎으로 기었다. 돌과 풀에 쓸려 무릎에서 피가 났지만 그녀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는 길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가야, 내 아가야. 오랜 곡소리 끝에 말문이 터지듯 터져 나왔다. 아가야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자 곡소리가 멈췄다. 그녀는 작은 봉분을 끌어안고 소리 없이 온몸으로 흐느꼈다. 아가야, 응? 엄마 왔다. 아이고, 불쌍한 내 아기. 엄마 젖도 제대로 물어보지 못한 불쌍한 것. 그녀는 울음을 삼키고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듯 무덤을 쓰다듬으며 조심스럽게 풀을 뽑았다. 한 가닥, 한 가닥. 그녀는 아이의 머리를 빗기듯 소중하게 천천히 풀을 뽑았다. 그 사이 해는 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산은 어둑어둑해졌다. 풀을 다 뽑고 난 그녀의 손에 피가 맺혀 있었다. 그녀는 피가 단 손으로 무덤을 꾹꾹 누르며 말했다. 아가야, 엄마가 정신이 어떻게 됐다. 네 길도 모르고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 엄마가 이제 네 곁으로 갈 때가 됐나 보다. 그녀는 이 발끝에 긴 숨을 뱉어내며 먼 하늘을 바라봤다. 그래, 이제 너를 보러 가야겠다. 아이고, 우리 아가 미안하다. 엄마가 가면 이 못난 엄마를 만나 줄 텐가? 산을 내려온 그녀는 다리를 절룩이며 집을 향해 걸었다. 40여 년전 아이를 묻고 이 길을 걸었을 그녀의 남편처럼 인도가 없는 도로변을 걷는 그녀가 찻길로 발을 들여놓을 때마다 지나는 차들이 경적을 울려댔다. 그녀에게 경적 소리는 이제 이 도로는 너의 세상이 아니라는 물러나라는 소리로 들렸다. 그녀는 멍하니 경적을 울리는 차를 보고 섰다. 다시 걸었다. 하루 동안의 일이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았다. 아침부터 어디를 갔던 것인지 어떻게
아기의 무덤까지 가게 된 것인지 어째서 평생을 잊지 않고 찾았던 아기의 길을 잊었던 것인지 자신에게도 올 것이 왔다는 생각, 이제 정말 끝낼 때가 되었다는 생각, 죽으면 아기를 다시 품에 안아볼 수 있을까 하는 기대, 참 오래 살았다는 생각, 그녀는 다리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하고 달리는 차들 옆을 절룩이며 느리게 걸었다. 그녀에게 차들이 달리는 저 도로 위의 세상과 절룩이며 자신이 걷고 있는 도로 옆의 좁은 길은 이미 다른 세상이었다. 18에 시집을 와 연년생으로 딸 셋을 데리다 왔다. 가난한 친정을 둔 며느리를 못마땅해 하던 시어머니는 그녀가 딸을 낳을 때마다 아픈 소리를 해댔다. 딸년들 키워봐야 어디다 쓰누? 어디 남의 집에 주워 버리던지. 22의 그녀는 네 번째 딸을 낳았다. 아기는 울음소리가 유난히 작았다.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는 숨소리도 내지 못했다. 시어머니는 어이구, 내 팔자야. 어디서 저런 것이 들어와 대를 끊어놓네를 연발하며 혀를 끌끌 차고 그릇을 패대기 치다. 급기야 성에 차지 않는지 그녀가 몸을 푼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고 들어왔다. 남의 집 대를 끊어놓고 무슨 낯짝으로 누웠어? 죽든 말든 젖도 물리지 마라. 어린 핏덩이를 찬 윗목으로 밀어버렸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서슬에 아기를 앉지도 못하고 울고만 있었다. 한 시간쯤 지났을까? 아기의 작은 울음소리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녀가 아기를 안으려 하자 시어머니가 그녀를 막았다. 어머니! 제발요. 아기의 울음소리가 멈췄다. 시어머니를 밀치고 아기를 안았다. 아기는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아직 하열이 멈추지 않은 몸으로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와 뛰었다. 동네 어귀에서 퇴근하던 남편을 만났다. 여보, 아기가, 아기가. 그녀의 남편이 아기를 받았다. 아니, 왜? 여보, 우리 아기, 우리 아기. 당신은 집으로 가요. 내가 병원에 다녀오리다. 남편은 아기를 안고 택시를 잡기 위해 뛰었다. 그녀는 하열을 하며 넋이 나간 채 길가에 앉아 있었다. 남편은 오지 않았다. 새벽녘에 남편이 길 저쪽에서 터벅터벅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는 기듯이 남편에게 갔다. 아기, 아기는요? 여태 이 몸을 해가지고 여기에? 남편이 그녀를 안았다. 아기는요? 여보, 아기는? 남편은 아기가 폐가 약하게 태어나 살기 힘들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했다. 내가 아기를. 그녀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초승달이 하늘을 반바퀴 돈 새벽녘이었다. 검은 하늘에 흰 구름이 선명했으며 별들은 새벽 바람 속에서 크리스마스 장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동네 개들이 깰까 조심히 절룩이며 길을 걸었다. 집 마당에 들어선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먼지 쌓인 장독대, 잡초가 무성한 화단, 걷지 않은 빨래, 언제 걸어놨는지도 모르는 시래기 따발. 달빛이 비치는 마당은 연극 무대 같았다. 현실과 단절된 무대. 생애 처음 자신의 의지로 마지막 장면을 완성하려는 연극 배우처럼 그녀는 자신의 행동 하나하나를 인식하며 천천히 마당을 가로질러 걸었다. 냄새로 가득한 집은 고요했다. 그녀는 안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다. 미처 방문을 잠그지 못했었나 보다 생각했다. 안방에는 노인이 없었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작은 방으로 갔다. 방바닥에 핏기 없는 얼굴의 두 노인이 끌어안은 채 누워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열린 경대 서랍에 멈췄다. 몸을 쓰지 못하는 남편이 어떻게 서랍을 열어 약을 먹었는지, 노인이 여기저기 뒤지다 나온 약을 아들과 나눠 먹은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오랫동안 남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앉았다가 서랍 쪽으로 기어가 남아있던 약들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는 두 노인의 곁을 지나 냄새가 가득한 거실과 연극 무대 같은 마당을 지나 내리막길을 내려가 차들이 경적을 울려대는 어두운 길로 나섰다. 그녀는 절뚝거리며 밤새 걸어왔던 길을 되돌아 걷기 시작했다.